오늘 시장 남은 시간 어떻게 좀 대비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될까요?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.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고 계신가요? 네, 오늘 시장은 조금 아쉬움이 있는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일단은 장 초반에는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강한 상승이 이어지는 흐름인데요. 오늘 아침부터 외국인들이 특히 코스닥 쪽에서의 매도폭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주면서 좀 투심이 서서히 약해지는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동안의 문제가 있었던 SG발에 대한 종목들은 단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 상승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시가 상위 종목인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좀 견조한 흐름들이지만 그 외 2차전지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에 좀 투심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도 오전에는 매수였던 포지셔닝이 매도 포지션을 매도로 전환되는 모습들이면서 좀 하방에 대한 좀 하락세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인데요. 이는 일단은 상승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좀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의 양방의 포지션을 좀 잡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은 반도체 섹터인데요. 최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적자로 전환되는 모습들이 있어서 좀 아쉬움은 있었습니다만 지금 재고 감소로 인해서 하반기부터는 실적 회복세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의 상승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이어지고 있으나 큰 조정이 아니라 좀 기간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당분간은 좀 시장은 좀 박스권을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특히나 다음 주는 FOMC 회의라든가 유럽의 22 통화정책 회의, 그다음에 금요일에 고용보고서까지 발표가 있기 때문에 굵직한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 시장은 좀 방향성을 좀 잡아가기보다는 좀 박스권에서의 종목별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좀 천천히 좀 대응을 해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정리 마무리 전략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.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 연휴 쉬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